신입 직원이 된 서영아, 김재순, 이재호, 정훈이라고 합니다. 차상류, 서찬우, 전다혜, 강유겸이라고 합니다. 상순, 김준하, 강석주라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 방금 내가 생각한 건데. 방금 뺏기긴 했는데 꾸준히 산다 정도 될 것 같아요. 멋진 사람. 하고 싶은 놈? 뭐 일이 생기면 좀 하고 싶어도 좀 달라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집에서는 멋진 아빠, 또 아내한테는 멋진 남편, 회사에서는 멋진 직장 동료, 후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긴장 많은 자, 성실성 1위, 동기 중 막내? 그럼 전 두 번째 막내. 웃음이 많다. 노력과 성실. 팔팔한 신입, 시켜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 먼저 해야 되나요? 킨스. 자부심 쩐다? 설명하실 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인상이 좋다. 규제기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최고 전문인? 뜻밖의 기회. 워라벨 최고? 분위기 훈훈? 교육하시는 분들마다 워라벨을 훈훈해서 이해하셨다고. 직원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 결과로 좀 워라벨이 좋아지지 않았나? 진짜 좋은데. 전문성 최고? 전문가 집단. 멋있다 킨스. 공간을 딱 오자마자 엄청 크고 최근에 지은 거라서 엄청 멋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 진짜 세련되게 다닌다. 인턴할 때부터 느낀 건데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시고 훨씬 많이 아시는 분. 행복한 직장.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 바깥에서도 그런 면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시죠. 철저히 한다? 안전 최우선. 하나 된 규제? 정직과 신뢰. 회색 파수꾼.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회색깔 콘크리트에 덮여 있는데 저희는 그 묵묵하게 좀 파수꾼처럼 지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 야근을 하겠습니다. 워라벨 최고? 대국민 소통? 할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국민 소통이라고. 비슷하게 대국민 안심? 방사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식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먼저 안심시키는 게 큰 목표지 않을까. 정확, 명료함. 국민을 위해. 안전 최우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함께 할게요. 살살 다뤄요. 좀 나이가 있어서 직장인분도 있고 하니까 회사 생활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보기와 다르게 많이 약한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조심. 최선을 다함. 감사합니다. 조만간 봐요. 질문 같은 거 되게 많은 스타일인데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이 마무리되고 하니까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켜주세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저는 이제 뭐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서 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일 잘하자. 이왕 꿈이라면 높은 곳으로 야망이 있으신가요? 보내지 마세요. 행복한 남자. 최고 전문가. 자랑이어라. 안전 전문가. 코로나 조심. 최고 전문가. 최고 전문가. 처분 전문가. 하려고. 네. 최고가 될래. 최고가 될래. 네.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집 한 채 마련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월세 생활. 눈물이 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킨스 화이팅. 킨스 화이팅. 킨스 화이팅. 킨스 화이팅. 킨스 화이팅. 마지못해.